안녕하십니까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박성입니다. 연통TV 서포트 크리에이터로 함께된 전채윤입니다. 네, 오늘은 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은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살짝 긴장했는데 열심히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거든요. 분위기 안 좋으면 바로 이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00만 번 들어봤다. 가장 많이 들은 질문 1위는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한국에 오면 뭐가 제일 좋아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지금까지 온 중에 제일 좋은 자리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하고. 그러면 반대로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 1위는요? 조금이나마 이제 북한에 관련된 좋은 추억이나 아니면 뭐 이제 따뜻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으면 왜 왔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추억은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고향은 그리워하고 사람은 그리워하는데 그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은 소심해집니다. 그럼 이겨내고 또 바로 다음 날이면 웃음 가지고 갑니다. 역시 유성 씨.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한에 와서 가장 무엇을 해보고 싶었는지 궁금한데 유성 씨는 17살 때 북한에 나와서 18살 때 남한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저희는 뭐 17살, 18살 때쯤엔 코인 노래방도 가고 만화방도 가고 야자 시간 땡땡이 쳐서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 했거든요. 그걸 이성이랑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일 와서 하고 싶었던 게 연애가 아닌가 싶어요. 찐! 여성이랑 만나고 싶은 게 욕심이었는데 아직까지 못 이루셨나요? 아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유성 씨의 소원을 응원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글동글 황감자 대홍당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겠지요. 이야하. 저 고등학생 때도 이게 엄청 인기가 많아서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은 노래겠죠? 북한에서는 이게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대먹고 싶네요. 그러면은 남한에 오셔서 아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진짜 의외네요. 엄청 유명한 동요일 줄 알았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 노래 관련된 괴담을 알고 계시는지? 괴담도 있어요? 네. 여기 영상에 출연한 어린이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웃어서 총살형을 당했다.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돌았거든요. 이게 흥겨운 노래인데 그거를 불어서 웃었다고. 이거는 사실 북한을 보는 이미지가 돼요. 북한에서 뭐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못했다고 하면 총살 당했겠네? 사형 당했겠네? 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확실히 북한에 대한 소식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괴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최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이 자주 등장했잖아요. 또 유성 씨가 관련 영상을 찍은 것도 봤어요. 북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반가울 것 같은데 일부러 뭐 북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도 유성 씨가 찾아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또 이 바닥에서는 나름 전문가거든요. 네.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훈훈했던 드라마가 이제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된 영화는 많았지만 드라마는 없었어요. 거의 정주행했습니다. 지적질도 많이 했어요, 제가. 내가 갔으면 저렇게 나갔을 텐데 아쉬움도 많이 호소하고. 그러면 언어도 되게 반가우셨겠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코칭을 해준 것 같아요. 저한테 이거 꼭 물어봐달라고 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저랑 동갑인 친구들이 이제 막 여기서 나왔거나 지금 한창 여기에 있기 때문에 탈북민은 군대를 가나요? 안 가나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또 안 나오면 서운할 뻔했어요. 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대한민국 군이 왜 있습니까? 북한 군을 대립해서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이 국군에 들어오고 와서 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오늘 아침에 땡 됐으니까 국군에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한다. 단순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심정 변화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루아침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북한에서 온 청년들 18세부터 28세 군대를 가야 됩니다. 특별법이 나와 있어요. 특별법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갈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안 간다라고 선택을 하지만 또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궁금해했던 분들 많으셨는데 법적으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걸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은 어떻게 다니는지? 여행 가고 싶어요. 평양에. 내가 쓰레기 되잖아요. 네. 좋아요. 구독. 안녕히 계십시오.